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DBS 주간 뉴스입니다. 동대문구의 8월 둘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동대문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8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동대문구는 열대야와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여름철 안전돌봄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갇힘사고 예방을 위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 운영합니다. 동대문구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주민과 함께 환경순찰을 실시합니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올해 말까지 생활문화협력체계 구축과 지역문화 네트워크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동대문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8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동대문구는 제천 대형 화재에 따른 많은 사상자가 발생됨에 따라 지난 5월 청량리 롯데백화점을 대상으로 대형 화재에 이은 건물 붕괴 상황을 설정해 500여 명의 민관군이 참여한 가운데 인명구조 및 복구 현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특히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복합 재난 상황별 대응을 완벽하게 수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대문구는 앞으로도 안전도시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 안전관리 정책 추진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동대문구는 열대야와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여름철 안전돌봄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저소득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여름철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181 가정에 각종 생계, 의료비, 체납 공과금을 지원했습니다. 폭염 취약계층인 폐지수집 어르신에게는 쿨토시, 쿨스카프 등을 지급하고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대비 행동 요령에 대해 알렸습니다. 한편 노인 일자리 사업은 근무 횟수를 줄이고 한낮 근무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동대문구는 9월 말까지 냉방용품 지원 사업을 비롯해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동대문구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갇힘사고 예방을 위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 운영합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NFC를 활용한 시스템으로 어린이집 도착 시 운전자는 모든 아동의 하차를 확인한 후 통학차량 제일 뒷좌석과 차량 외부에 설치한 NFC에 접촉해 학부모, 어린이집, 구관제센터에 어린이의 안전 하차를 확인시켜줍니다. 동대문구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인솔교사 및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더불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특별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생활 환경을 점검하는 주민참여 순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민참여 순찰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순찰 담당자, 자율방범대, 동별 주민이 함께 순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대문구는 주민참여 순찰을 통해 소통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올해 말까지 생활문화협력체계 구축과 지역문화 네트워크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두 사업은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지역의 분야별 문화예술인들과 동아리를 발굴하고 지역의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을 공유하며 예술인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을 목표로 합니다. 동대문문화재단은 동대문구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올 6월에 출범했습니다. 이번 사업에 관심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동대문문화재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해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은 학구열을 불태우느라 더 덥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입시 결과를 토대로 2019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입시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인 18일 구청 2층에 있는 대강당에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